가자 가자 가자. 마오가이 마오가이. 이 강력한 힘, 난 제어할 수 없어. 마오 마오가이. 캠은 좀만 있다 킬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내가 원하는 삶이 환영합니다. 아닌. 감사합니다. 이게 또 도망의 매력이고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만날 수 없어. 후반에 골치 아프다. 데려가 주시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오. 아 이거 뭐야? 우리야나 망했어. 망했다. 망했죠. 아 이게 뭐냐? 지옥이야 항상 뭐 이렇게 적게 이거 안 좋아. 상대방 시간 끌었는데 레드 못 먹나? 먹었네. 죽긴 죽었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블린이 매서 초반에 그 마우카이가 너무 약해 1레벨. 오케이! 그게 아닌가? 당했습니다. 손해보는 거지. 오케이 더블킬! 징크스 왕기 가자. 징크스 왕기 가자. 좋았어. 아! 미쳤어. 와든가? 왜 이렇게 사려? 이 같지만. 시스 아 시스 피피 시스 천천히 천천히 다시 웨이브 시켜주고 시스 시스 카탈리스트를 뽑아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암탑 죽겠는데? 죽었다!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럭키맨! 럭키맨. 나이스! 나이스! 그거지! 그거지 그거지 그거지! 나이스 나이스! 굿샷! 굿샷 맨! 곧 탑도 돌아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열혈이 되는 분, 열혈 컷은요 그 별풍선만을 하고요, 스티커는 제 방송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벨트 메고 가자. 제 마오카이도 아직 그래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블리? 조심해야 돼요. 이블리 갱으면 죽어. 천천히 밉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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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깊이. 아, 이블린이잖아! 아, 뒤집어버렸다. 집에 가야겠다. 아씨, 이블린 역시 왔었어. 뒤집어버렸네. 별로 빨리 와야겠다. 황청 간다, 황청. 오케이. 오리야! 차차차차! 헐! 범박균이었어. 이 마우카일 너무 얕았구만. 괜히 마우카이가 아니려. 아! 패시브 딱 터트려주면서. 아, 엘림도 100점 감사합니다. 엘림 마우카이가 상당히 멋졌죠. 아, 제 멋진 플레이 소개하시는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100점 땡큐 땡큐 맨. 고마워요. 집에 갑시다.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집에 가야지. 카탈리스도 엄청 유리해 지금. 징크스 4킬 860원 돈이 안돼. 쓰레빠 하나 살게. 쓰레빠 그 다음에 와드 하나. 쓰레빠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블린이 아까처럼 갱이 왔을 때 뚜벅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 더러운 로리니언. 하지만 탑 마우카이의 OP 힘을 빌어서 탑 라이드는 이겨보겠습니다. 각창주씨가 원래 탑이랑 미드라이너인데 이 서포터인 제가 유일하게 상대할 수 있는 건 이런 마우카이 같은 탱커 캐릭을 이용해서 후반 한타 기여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라이전 1대1 피지컬로는 딱히 솔직히 힘듭니다.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조심맨 계속 터뜨려주고. 이블린이 없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이블린이 없을 것 같았어.
커트 내주고. 오케이, 빗나갔어요. 빗나가면 할 만합니다. 지우고. 묘명맨! 톱박진 거지. 이미 감이 나에게 덤비다니. 아오, 세계수맨. 세계수맨! 세계수맨! 궁이 너프됐어도 큰 지장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수맨이지. 탑라인 한번 밉니다. 굿맨, 굿맨. 영겁이 나왔으니까 1대1은 이길 수 있습니다. 플라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상황이 아주 유리해져. 초반에만 좀 불리했지? 후반에는 유리해졌구만. 이 자식. 난 마오카이 매니아. 좋았어, 좋았어. 마오카이 세다, 세, 세. 마오카이. 감히 세계수맨한테. 세계수맨. 안 보여 세계수맨. 세계수. 세계수맨. 굿맨. 죽질 않는 세계수. 이게 바로 세계수죠. 죽질 않아. 죽는 법을 까먹었거든요. 죽는 법을 까먹었는데, 아, 죽는 법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아, 죽는 법을 까먹었어. 죽는 법을 까먹었죠. 아, 나이스! 와드 여기까지 지우고 갑니다. 타워 쳐도 모르겠어요. 타워 되나? 안 될걸요? 타워는? 잘 모르겠네. 타워는 안 해봐서. 마법 정령 올려주면 게임 끝납니다. 정령이 여기서만 나오면은 막을 수가 없지. 헤론.
납치면 다 룬이야 임마. 굿샷. 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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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을 치르자. 오쇼. 너무 깝쳤다. 너무 깝쳤어. 이대리는 좀 빡세네. 아, 이대리는 역시 나라도 좀 빡세구만. 너무 깝쳤다. 될 줄 알았는데 아 포커싱이 좀 갈려가지고 이동 때문에 이동 좀 빨랐으면. 신발 업그레이드 빨리 해야겠어. 큐 못 맞추고 켰어. 큐 맞췄으면 잡았는데. 해로. 테론이다. 이대일은 안 그래도 좀 빡세네. 이대일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좀 빡세네요. 궁 너프 안 됐으면 이겼는데. 궁만 너프 안 됐으면 이겼겠죠. 그냥 궁 계속 유지하면서 조졌는데. 오케이 야스맨. 이게 바로 마오카이 슈퍼 이니시. 슈퍼 미친 마오카이 텔레포트 이니시죠. 이니시 쩔었구요. 해를 이렇게 잘 써야됩니다. 아 마카 역시 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아 못 믿겠지만 동감입니다. 가자 가자. 탑 한번 밀고 정비하고 딱 오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영면을 얻을 수만 있다. 마오카이 같은 캐릭터는 너무 쉬워서 굳이 탑문 유저가 아니더라도 잘합니다 다. 서포터 게임 쓰레쉬랑 비슷한 거지. 최고령까진 아닙니다. 31살 챌린저가 있을 거예요. 뭐 제파도 프로인데. 무섭게 하지 마시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에게 반했습니다. 갑갑이 타워 너무 맞았어. 적의 어디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이 밀고 있으면 됐지. 좋았어 좋았어. 정령까지 나오고요. 게임 끝났네요. 오케이. 쿠션맨.
네, 끝났다. 아우. 첫 판 아주 깔끔하게 이기면서 첫 판의 승리를 여러분들께 맞춥니다. 와우.